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그동안은 생각지 않고 좀 멀리 있게만 여겨졌던 그런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부터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들려지는 그 말이 바로 거룩하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파생되었냐 하면 구별되다, 구별된다라는 그 말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2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성도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성도의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건 하지 않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라고 해서 이것은 세상과 담쌓고 분리되어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악들과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분리된, 차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사는 이 성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성도는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구별된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도에 합당한 삶의 그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다고 외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성도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요구되는 그 삶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이 예베소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극히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그들은 구별된 삶을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 그들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어 없어질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고 새 영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도로서의 구별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방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각 절마다 끝에 항상 명령형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라, 아끼라, 되지 말라, 이해하라, 취하지 말라, 충만을 받으라, 화답하라, 노래하라, 감사하라. 이처럼 각 구절마다 끝절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이렇게 하라,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지혜, 정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틀어서 보게 된다면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복음이 지혜라는 것을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현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그 삶에 얽매여서 자신의 삶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혜 없는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늘 체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그것에 주목하며 그것을 돌아볼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삶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행 착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 보면 이 비행 착각에 자주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타는 그 여객기는 주로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지만 이 전투기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빙빙 돌며 한참 날다 보면 이 조종사가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예,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 비행 착각이라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같은 높이에서 비행기가 비행을 하면서 회전할 때는 속력을 내면 비행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속력을 낮추면 비행기가 자꾸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비행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이 비행 착각을 일으켜 어느 쪽이 바다인지 어느 쪽이 하늘인지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 지금 내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예, 구분하지 못할 때 그들이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비행기 비행 착각에 빠진 비행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지 않고 예, 사고를 당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 비행 사고에 예, 또 그 사고의 사건에 일으키는 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행 착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이처럼 착각, 신앙의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신앙 생활인지 우리가 이러한 신앙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바로미터를 바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미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체크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삶이고 성도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민감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민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은 복음으로서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체크하는 것. 또한 이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죄에 대하여서도 민감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일들이 결코 그냥 그저 세상의 이치대로 우연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욥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러한 욥을 사탄은 하나님께 가서 욥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하나님께 구함을 얻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정말 욥은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사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가 되었고요. 뭐 약대가, 낙타가 3,000마리가 되었고 그 외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동방 사람 중에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또 자녀들 또한 잃어버렸는데 아들 7명과 딸 셋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성경에 보면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을 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다라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욥을 보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욥의 지금 상황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욥은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러한 욥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100% 이해하는 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100% 알아내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아마 전부 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그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게 나타난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모든 일이 다 머리로 이해되어지던가요? 그때 그 일이 왜 나에게 닥쳐왔는지, 왜 그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지, 어쩌면 그 축복되었던 일들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지는 우리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 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어진 그 노력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운이 좋았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삶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로 구별된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고난에 대해 기도하고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내 길을 아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자신이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내 종 욥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이유가 내가 준 축복으로 인하여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가 악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나 자체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욥이었기에 그가 초반에 어떻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 주님의 뜻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로 구별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라는 말씀은 단지 술 취함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자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방탕한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한 것들이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제하여 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임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찬양은 성령 충만의 분명한 하나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몰두하고 찬양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사라졌으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처럼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마이크를 잡은 이 오른손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드디어 내가 이 성령 세례를 받는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했을까, 그렇다면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찬양할 때 이 마이크를 너무 꽉 잡고 팔을 굽히니까 이 팔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피가 통하지 않아서 잠깐 피가 통했을 때 그 찌릿찌릿한 바로 그렇게 오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팔에 워낙 근육이 많아서 우리
RMC 청년들이 비웃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은 어떤 신령한 기적과도 같은 환상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 찬양의 가사 한 줄만으로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 가운데 감격이 넘쳐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예, 세상의 모든 사랑 노래가 다 자기를 위한 노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별 노래가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별 노래를 막 듣게 되면 막 눈물도 흘리게 되고 옛사랑을 추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찬양의 가사 그 한 줄만으로도 예, 그 반주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을 이 찬양팀을 인도하는 이 하스데반 선교사님께서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다 예, 자신이 작사 작곡한 그 찬양을 부르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어떠한 악기나 연주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한 손에 마이크를 쥐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이 짧은 찬양의 가사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바로 그 찬양의 한 줄의 가사로 인하여 그들이 모두가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대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찬양을 드릴 때 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한 줄 가사만으로도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결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냐.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또는 차 안에서 또는 교회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한 줄의 찬양 가사로 여러분들 감격을 느껴보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일이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얻어지고 그것이 성도로서 구별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예, 바로 삶의 자세 요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가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황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부족하고 어린 종에게 예, 저 또한 권면이 되고 예,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하기는 여러분들 제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과 또 우리 세상과 성도와 그 강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이는 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삶, 그렇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하기에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도전받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고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며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께 구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삼고 살아가는 온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